안녕하세요. 퍼즐 갤러리에서 제작한 권역별 목재 퍼즐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서울에 살고 퍼즐 갤러리는 남양주에 있겠네요. 남양주. 이야, 남양주가 어딘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네요. 제가 군 생활을 했던, 포사격을 했던 연천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연천이 여기 있었군요. 자, 연천. 연천을 넣어보고. 연천 밑에는 당연히 파주가 있겠죠? 파주를 껴보고,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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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가 있겠죠? 그리고 동두천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동두천이 여긴가? 오, 여기 있었네요, 동두천이. 자, 제일 큰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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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놀러가기 좋은 계곡이 많은 가평. 네, 카메라를 들고 찍으려니까 잘 못 끼겠네요, 퍼즐. 하지만 바닥에도 라인이 있고 퍼즐 조각을 찾아서 갈 수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몰랐네요, 이런 게 위치가 여기 있었는지. 자, 할머니 집 갈 때 들리는 양평. 남양주 옆에 양평이 있고 밑에 하남이 있네요. 그리고 여주. 경대 하이닉스가 특산물인 이천이 있고 경기도 광주, 성남. 자, 양주 밑에가 남쪽에 있는 양주가 남양주인 거 아세요? 자, 그리고 의정부.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경기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옆 동네에 뭐가 있는지. 퍼즐 길러서 개발한 권역별 목재 지도 퍼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산시도 한번 꾸며봤어요. 안산시도 꾸며봤고요. 시아오. 시아오를 한번 봤습니다. 시아도 밑에 대부도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화성시가 있습니다.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도 퍼즐 라인이 있고요. 화성시가 서해랑 접해 있었군요. 서해. 서해를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정읍. 우정읍을 끼면 화성시가 완성됐습니다. 자, 권역별 목재 지도 퍼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